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 은둔자 자차관 근데 이 리딩 할 때 딱 네. 카드를 펼쳤을 때에 딱 들어오는 첫 느낌을 믿고 그냥 얘기를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디님 이 카드의 첫 느낌 미세먼지. 아 진짜 최고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2년 동안 찍다 보니 정말 이제는 리딩을 하셔도 되겠어요. 네. 돗자리를 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님은요? 첫 느낌 전 이사님 닮지 않았어요? 약간 그치? 수염만 있어요. 네 약간 좀 분위기가 저 봐야 돼 저거 저 사진을 올릴까? 그러니까 저는 인트로에 올려야 돼. 하여튼 네. 네 미세먼지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기 저희가 그 타로 리딩을 할 때 실력을 늘리고 싶으면 데일리 카드를 뽑으시라고 하거든요. 매일 아침에 한 장의 카드나 뭐 오전 오후에서 두세 장의 카드를 이렇게 뽑아서 미리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저녁에 다 지난 후에 집에 와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근데 하루 카드가 이 카드가 나오면 미세먼지 조심. 그럴 수도 있어요. 나대지 말아라. 나가지 마라. 은둔해라. 그렇죠.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뭐 그러니까 손님이 많아야 되는 가게가 잘 될까요? 막 이러는데 이 카드가 나오면 혼자 계속 지키고 있어 가게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가게에 앉아서 은둔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제 보통 이것을 리딩을 할 때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주변의 상황보다는 자기 내면을 더 살펴봐라. 자기 내면의 어떤 변화들을 살펴봐라. 좀 그러니까 너무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면적인 것에 더 귀를 기울여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죠. 네. 예. 그래서 혼자 하는 일에는 되게 좋아요. 네. 명상을 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되게 좋잖아요. 네네.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건 정상에 올라섰다라는 거니까 그런 건 되게 좋은데 뭐 시끌벅적해야 된다는 것 그런 거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것들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조언의 카드로 이 카드가 나오면 조금 밖으로 이렇게 돌지 말고 집에서 자기 성찰에 약간의 반성의 시간을 갖던지 네, 이런 거 좋아요. 조금 다른데 저는 이제 오쇼 젠에서 이것을 표현하는 게 저는 좀 좋았어요. 거기 보면 오쇼 카드에서는 이 9번의 허니 카드가 그 얼렁네스 가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승려가 이렇게 홀로 이제 길을 떠나는 이제 승려 머리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비치는 이제 그런 뒷모습의 그림으로 나오는데 그 예전에 오쇼의 책에서 오쇼가 얼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얼롱이라는 것은 올과 원이 합쳐진 단어다. 그래서 홀로 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홀로 있는 것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로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를 봤었어요. 멋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밋에서 얘기하는 건 내면을 살핀다는 것은 결국 내가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 홀로 이렇게 막 고립돼서 나 혼자 이렇게 막 갇혀있고 막 내 세계에만 갇혀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세상과 더 바른 소통과 더 완전한 어떤 연결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맞아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저는 그 기억하다 있잖아요. 리멤버. 리멤버가 리하고 멤버 이렇게 표현을 해서 다시 멤버링하다. 다시 재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는 우리의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이렇게 조각을 멤버링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되게 좀 약간 오글거리는 거이기는 한데 빛
빛을 쫓아가는, 빛을 추구하는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하는 빛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았어요. 이 카드는 어쨌든 목표로 하시는 거는 하겠죠. 정상에 오르는 거니까. 네, 그리고 아 저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카드가 나왔는데 그 내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나이 많은 사람이 길을 제시해 줄 거다. 당신을 도와줄 거다. 길 안내를 해줄 거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큰 좀 고소권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 드신 변호사님이 나타나셔서 일 해결을, 길을 잘 인도해서 잘 해결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돼요. 이런 사람이 당신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은 경험은 없으세요? 뭐 약간 다른 경험? 근데 네, 뭐 특별히 생각나는 건 없는 네, 것 같아요. 사실 네. 경험이 너무 많아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하나하나 머리에 담아두면 저희가 못 살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대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그거는 기억에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당신만의 길을 가라. 뭐 길이 열릴 것이다.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생길 것이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하나 망토를 입었잖아요. 망토를 그냥 망토가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가리는 망토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뭔가 나를 이제 이렇게 가리는 거죠. 오직 나한테만 이제 뭐야 집중을 하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타로를 직관적으로 리딩을 하시는 거는 상상력도 필요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과 처음 딱 떠오르는 그 느낌 이것을 딱 잡고 카드 리딩을 해 나가시면 굉장히 발전되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거 메이저 카드 중에서 지팡이가 제일 길어요. 마법사의 지팡이에요. 그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길다는 게? 다른 카드 있는 것보다 그냥 제일 긴 것 같아요. 길다 끝. 네. 길다. 막대기가 길다. 막대기가 길다. 오래 사셨으니까 막대기가 긴 거예요. 이건 저는 이렇게 해석은 해요. 등불 한 그러니까 이 노인 분이 굉장히 높은 눈 쌓인 산을 등불 하나랑 막대기 하나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의지. 그러니까 그쵸. 의지도 되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올라간 게 돼요. 막 해서 내일 시험인데 오늘 막 해서 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한 발짝 한 발짝씩 가서 결국에 정상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하나 빼놓지 말고 뭐지? 계획성 있게 잘 하시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10번 카드로 다시 찾아뵐게요.